어제 내가 콘서트를 마치고 이제 스태프분들과 다 아버지 엄마랑 이제 스태프분들과 같이 식사를 다 하고 마치고 나서 이제 방에 잠깐 들어갔다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저랑 굉장히 친한 연예인 동료가 연예인 동생이 본집이 원래 인천이고 이제 숙소가 서울에 있는데 대구에 무슨 일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성로에서 술을 한잔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술을 못 마시고 잠깐 갔어요. 그냥 잠깐 이제 동생이 그냥 술값 좀 내주고 이렇게 인사하러 잠깐 가서 잠깐 5분 앉아있는데 갑자기 뒤에 너무 익숙한 이 후드 티와 너무 익숙한 이 블랙 이 담요와 온몸을 너절들해서 심지어 한 분은 머리까지 핑크색 거야.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인사도 해주고 반갑습니다 다 해줬어. 근데 숙소에 잠깐 내가 5분 있다 10분 있다 가만 생각해봤고 잠깐만 그럼 저분들은 걔네들이 거기서 소주를 한 열몇 병을 마시고 있더라고. 난 한 잔도 안 했고. 잠깐만 그럼 뭐야 지금 저 11병을 마신 나도 저 11병을 같이 마셨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나도 저 중에 한 두 병을 마셨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 갑자기 너무 억울한 거야 정말.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만약에 안 오셨더라도 건너서 꼭 저는 그 자리에서 안주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저는 밥 먹으면 밤에 야식을 안 먹어요. 저 콘서트 전날에 얼굴이 붓기 때문에 절대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콘서트 2주 전부터 술을 끊는 사람입니다.